원단 시장을 가요. 아.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에 맞는 원단을 제가 띄워서 직접 맞추는 스타일이거든요. 어, 그래요? 이게 다 지금 제가 다 원단 다 띄워갖고 와서 맞춘 옷들이에요. 야, 갖다 버려라, 이거. 아,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. 이거 저한테 아주 소중한 옷입니다, 이거. 아니요. 아니, 이거 저한테. 버리러 갖고 가냐? 아니, 아니, 아니. 야, 저 불질러 버려. 아니, 아니. 저 마음이 엄마가 엄청 좋아하네. 기찔하세요. 마음이 엄마 갖다 버려요. 저 SBS 창고에다 갖다 버려요. 아니, 그리고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뭐 예능 프로 하다 보니까 뭐 추석 특집이나 신정집 이럴 때 특집 같은 거 할 때 언제 또 그 초대를 받을지가 모르거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몸으로라도 좀 때워서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. 이번 추석에 특집 붕어빵에서 기대해도 됩니까? 기대하십시오. 제가 또 다른 거를 또 준비해보겠습니다. 준비해볼게요. 그래서 저건 다 버렸으니까 딴 걸 구입하셔야 되겠네요. 저거 제가 또 나중에 다 챙겨드릴게요. 네. 믿어봐, 마음아. 아빠는 방송인이고 연예인이잖아. 시청자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해줘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. 제가 9살 될 때까지 저 옷 입은 거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어차피 안 입을 거면서 버리거나 다른 그렇죠? 다른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더 낫죠. 네, 네. 그래, 근데 있잖아, 믿음아. 저 옷 다른 필요한 사람이 없어. 저 옷을 갖다 줘봐 입을 수가 없어. 알겠습니다. 자, 다른 거 한번 볼까요? 죽어. 아, 너훈이. 아, 저걸로 맞는 거 아니야? 너훈이. 우리 집에 정말 무서운 조그기 하나 있거든요. 왜 무섭냐면요. 엄마가 화나면 그 주걱으로 제 손바닥을 때리시거든요. 김국진 아저씨. 네. 아저씨도 주걱으로 맞아본 적 있으세요? 내가 뭐 흥부가 아니라서 내가 맞아본 적은 없는데 언제 그렇게 주걱으로 많이 맞아봤어요? 숙제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다 했다고 거짓말했는데요. 엄마한테 딱 걸린 거예요. 근데 주방에 가서 밥 주걱을 가져오신 거예요. 그 주걱으로 5대를 맞았는데요. 한 대 맞을 때마다 짝짝 소리 나고요. 손바닥이 찌릿찌릿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. 이거 아니냐, 이거. 우와. 이게 이게 나무 아주 단단해요. 저게 전 뒤집을 때 쓴 거 아니에요? 거기 또 쓰고 밥도 푸고 뭐 다 하는 건데 박달나무 같은데? 딱 때리면 소리 봐요. 소리가 나가. 딱딱 소리가 나는데 이게 자기도 아팠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걸 막 여기저기 숨겼던 모양이에요. 콩나무집 어디에 이렇게 장식으로 쌓고 나무만 보면 그러니까 지가 이제 막 숨긴 거예요, 이거를. 이거 뭐 에어컨에 얹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고 장롱에 넣어놨는데 또 할머니가 찾아가지고 갖다 놓고. 저거는 없애줄까요? 아니면 집에 그냥 둘까요? 저는요, 그 주걱을 리원이 엄마한테 내주고 싶어요. 어? 500대? 야, 500대 이걸로 맞으면 죽어. 이걸로 500대 맞으면 죽어. 근데 리원이가 동훈이 리원이 엄마한테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리원이가 진짜로 하지마. 저는요, 그 주걱을 리원이 엄마한테 내주고 싶어요. 넣지 마. 그래서 하지 마세요. 순간적으로 하지 마. 깜짝 놀라가지고. 리원은 받아갈까요? 받아갈까요? 저 빌려드릴까? 네, 빌려주세요. 이거 좋은데요? 진짜 아파요. 진짜 아파요. 단단해. 리원이가 말 안 들을 때마다 주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. 알겠어요. 축구화 티셔츠. 트로피! 리언양. 이걸 왜 버려? 저희 집에는요, 네. 축구화랑요, 티셔츠랑 트로피가 엄청 많거든요. 네. 그 트로피는 안 닦아서 녹슬고 또 먼지도 쌓여있고, 티셔츠는요, 어깨도 넘게 있고요. 제가 여기 좀 가지고 나왔는데, 이게 우리 아빠가 입었던 거거든요. 근데 리언양, 이거는 정말 그 아빠가 정말 아끼는 거 아니에요? 국가대표 유니폼? 네, 맞아요. 이거 뜬 거 아니에요? 이거랑 여기 신발. 와! 우와! 귀여운 거 신발 아니에요? 이거 2002년 월드컵 때 입은 거 아니에요? 네. 그걸 왜 버려? 진짜 우리 애들이요, 이거가 집에 많아서 그런지 소중함이 없어요. 그냥 정말 작은 애는 바자회 가는데 아빠 거 이거 팔겠다고 내놨어요. 그래놓고선 500원에 팔은 거예요. 작은 애가 돈의 개념이 없어서도 있지만 이게 우리 집에 많으니까 이렇게 팔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. 미연이야, 이거 저 이거 아빠가 저 굉장히 아끼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보물은 몇 개 없어야지 보물 같잖아요. 근데 이게 집에 엄청 많아요. 불만 있습니다. 아니, 안정환 씨 축구하고 축구복은 잘 보존해라 귀한 거라고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
최우순을 버리라고 그러세요. 아니, 무슨 말씀이세요? 이거 틀려!